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커피가 안되면 무슨 맛을 먹는 쓴맛. 대회 이번주 주말에요. 빨리 신청하십시오. 8자리 남았어요. 8자리 토요일 1일 예선, 토요일 뭐 예선 통과하면은 일요일까지. 오호! 자연은 충태보 각인가? 아니, 이것은 그림자 추격자 조류 각이다. 뭐 작작해. 얼마나 있다고. 오늘 한 판도 안 했는데. 어? 오늘 한 판도 안 했잖아. 오호! 나 조금 강할지도. 충태보 할까? 6조 3함은 안 해요. 9조 6. 그림자 추격자 캐리. 야, 4라운드 유니콘 퓨리온 2성. 나도 드디어 해보는구나. 어, 만화 채워줘. 뽑으면 그만이야. 더 때려줘, 더 때려줘. 까비에. 다리라고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아, 레벨업 하고 싶은데? 아, 씨, 레벨업 하고 싶다. 사냥을 시작하지. 야수 별로 안 땡기는데. 필요는 신이야.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준 메시지. 야수나 할까? 근데 님들 솔직히 이렇게 되면요, 야수보다 그냥 충태보 하는 게 훨씬 쎄. 와, 공개 왜 이렇게 세냐? 블레이드 브레이서까지 있었구나. 어, 어쩐지 딜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 하지만 필요는 신이죠.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어우, 코펀스. 코펀스. 스쿼트 100회 10km 달리기를 이미 쿠폰이 줬어. 땅정이성. 오래 싸우면 너만 고통스러워져. 6레벨 컷? 애들이 6레벨을 가졌으니까 저도 6레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6레벨 찍네? 아니, 9라운드 6레벨 국룰 아니었냐고. 언제부터 오토체스가 이렇게 바뀐거지? 지들 마음대로야 그냥. 니들이 템포를 올렸으니까 내가 따라가줄게. 아, 근데 공개 이성은 좀 많이 매서운데? 이건 적단이. 와, 닉석이 씨. 이거 도끼를 팔진 말죠. 다음 라운드 연승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네. 연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조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요런 느낌?
이기면 20원인데 먹을 수 있으려나? 폭망이라 씨 어려울 것 같다. 어이 헌터 너무 쎄. 충태보 마려운데? 망토. 망토 나쁘지 않지.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 님들 이거 충태보야. 충태보 이거 리얼 충태보 각인. 20원 이자는 먹어줍시다. 마하텐까지 고를 걸 그랬다? 안 고를 이유가 없었는데 덱을 정했으면 그냥 고를 걸. 템은 조금 존버해가지고 최대한 이쁘게 한번 만들어보자. 공격부터 잡으면 이길 것 같은데? 나이스 이겼다. 무딜 일성 호조 따위가 우리 땅콩 이성이거든요? 아! 승부. 봐서 이걸로는 요거 블러드 에코 만들고 여기서는 그냥 하나 존버 해가지고 원시 조각하고 이거는 웬만하면 행운 펜던트 말고 부러진 검이나 갑옷 살리고 싶은데. 와 씨 상대도 땅콩 겁나 뽑네. 하지만 우리 땅콩이 더 많다. 너무 땅콩만 남았는데? 오케이 상황이 곤조 스킬. 와 씨 더럽게 안 죽네. 아프지?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태우 더럽게 안 나오긴 한다. 아이 무침 뭔 검객 이성에다가 해골사냥꾼 이성이요. 부질없네. 검객 여기다가 묶어두는 건 좋다. 계속 묶거나 거기다가. 나이스 어퍼거 쓰고 간 거 좋아. 아씨 못 이기나? 힘을 내. 무승부? 졌나? 무승부다. 개잘 싸웠네. 이걸 무승부를? 만화템을 골라서 이 정도로 싸웠다. 안 골랐으면 졌겠지? 아씨 1등만 했다. 조졌다. 스턴 잘 걸긴 했는데
안돼. 1등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좀 느껴지네. 다음 라운드 업하고 아 7레벨에 태복 이성 나올 때까지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한 장도 못 찾아가지고 이거 혹시 될라나 모르겠네. 이미 밑에서 태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얘도 두 장이고 얘 네 장이고 나만 한 장도 없네? 그냥 야수로 가는 게 맞았을라나? 블러드헤크 좋아. 크립 종이 잡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영혼의 친구. 대박 한 장. 신사 숙녀 여러분, 나만의 쇼타임입니다. The ocean is singing. 부식되는 기분을. 모래 폭풍은 태양을 덮고. 올릴 게 없네. 모래. 블러드 에코 때문에 체력이 많네. 원래 체력 천 아닌가? 이것이 블러드 에코의 강력함? 이건 뭘 할 수 있는데. 아.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신사 숙녀 여러분, 나만의 쇼타임입니다. 자리치와 난 죽인다. Such repel bugs and 자연은 값을 알고 있다.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아 태보 너무 안 나오는데? 근데 조진 것 같은데? 훨씬 치명적이지. 태보 너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야수를 어떻게 해? 이거 삼성도 찍어야 되는데 씨 이거 삼성 찍으면 올릴 게 없어가지고. 4충이라도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씨 여기 너무 세다. 나이처 is the best teacher. 삶은 언제나 자연은 답을 알고 있다. 리얼 조졌네. 태보 너무 안 나온다. 4충이라도 돼서 이거 올리면은 좀 세긴 하거든. 태보 안 나와도 너무 안 주네.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리얼 조졌는데? 야, 태보 안 줘도 되니까 4충이라도 좀 줘봐. 겁나 많아, 한 팀. 두 팀. 나까지 세 팀인데 나만 못 찾았어. 얘네는 뭐, 씨, 다섯 장씩 들고 있네. 아니야, 나 4충 되면 그래도 할만해. 레벨업을 할까? 지금이라도? 4충을 찾아야 버틸만한데.
삼축 너무 불편하다. 아, 지팡이. 만화템은 뭐?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돌려보죠. 다 찾아볼까? 근본은 어디에 있음? 목조르기 동물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사축 나왔다. 이러면은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아니 진짜 할만해. 4축만 되면 내가 지금 가시포시자가 그래도 2성이라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레벨업하고 이거 하나 더 넣자. 퓨리온 게임 캐리 개웃기네. 아, 까비. 춤이 너무 세네. 24라운드 레벨업? 태보가 씨가 말랐네. 1등이 막 두 장씩 견제하고 그러네. 진짜 씨가 말랐다. 너무 고통스러워. 아씨 이거 활용도 어디서 나온거야? 주술인가? 어우 개아파. 진짜 인생 빠듯하다. 인생 빠듯해. 가본 나이스. 독충이 더 뽑아, 더 뽑아. 체력이 너무 많은걸? 아프지?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이제라도 태보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영혼의 친구를 다 찾아볼까? 레벨업 할 수 있을라나? 이 연승 한번 먹고 레벨업 하고 싶다. 안 되나?
오케이.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웬 따발총? 아 버라? 예 안해요. 그냥 지금 템 휴 되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써야 돼. 아낄 타이밍이 아니라. 적이라도 상관없다. 잘하면 킬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님들 어차피 순방만 노릴 거니까. 다음 남도 1등이 태곤만 안 쓰면은 할 만한데. 와, 씨 502성 나왔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망했다. 이 정도면 뭐 만족이지. 이 친구 어궁 캐리만 안 쓰면은 1등도 늘어볼만 할려요.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지금 하여 밤은 여전히 찬란한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이 친구 너무 세네. 여기서 이거 나와야 그나마 좀 비벼볼만 할 것 같은데. 나와도 안 되려나? 나와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차라리 리프를 한다. 널 찾아왔다. 2등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이랑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 안 될 것 같다. 아도니스님 어서오고. 얘도 못 이기네.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아니, 나한테서 나는 건가? 미안. 복충이 마한테 주려고? 뭐 이거 얘 준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8레벨 올 때까지 태보이성 못 찍은 거가 순방이 최대였어. 욕심 부르면 안 되지. 마더이그가 효과가 좋아요. 충대기에서 마더이그 하나로 언데드랑 흑마까지 챙길 수 있잖아. 오, 내가 얘도 이기네 이제.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음식들은 기분을 느끼며 썩어가라. 이거 얘 팔고 이거 솔리폰 하나 찾아보자.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건 악마뿐이야. 죽인다. 덤이 이걸로 바꿔. 배치 이쪽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늦었네. 오, 2등? 2등이면 뭐 나쁘지 않다요. 아쉽다. 이거 태보만 진짜 7레벨에 빨리 나왔으면 1등도 노려볼만 했는데. 퓨리온! 퓨리온 캐리로 이만큼 버티다니. 네가 MVP 받을만 하다. 네가 받을만해. 이게 내가 가시포 시자가 이성이 빨리 됐잖아. 그래서 4축만 맞춰지면은 어떻게 순방공까지는 갈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태보는 결국에 이성만 찍히면 되니까 4충이 중요했는데 그나마 4충 빨리 모아져가지고 버텨가지고 2등까지 했네.